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주간 일시적으로 정부를 다시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월 15일까지 3주간 정부를 다시 여는 방안을 민주당과 합의했고 이런 방안을 잡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셧다운 해소와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축소 조기 중단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5% 상승한 24,737.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5% 오른 2,664.76에, 나스닥 지수는 1.29% 상승한 7,164.8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가 대비 20% 상승한 반도체주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BC는 뉴욕 증시에서 SMH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는 12월 최저치에서 18% 반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동안 반도체주가 큰 반등을 한 많은 전례가 있다면서 반도체주 반등은 매우 전형적인 것으로 과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2년 전 보유 자산의 축소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자산 축소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과 방안 등을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운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1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1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외국인들은 하루를 제외하고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반도체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띠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주 FOMC 회의와 또 미중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수가 큰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월요일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3주간 해제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지 혹은 이 일시적인 해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할지 의견 분분한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노딜 브렉시트 공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의회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국의 브렉시트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We have reached a deal to end the shutdown.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시장 짚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이 한시적으로 3주간 해제되게 됩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발 리스크로 인한 우리 시장의 영향도 살펴봅니다. 이번 주 미국과 우리 시장 모두 실적 시즌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주목해보아야 할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주간 기준으로 모두 2%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7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두 달 만에 이제 71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반도체주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 44,000원대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5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74,000원대까지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외국인은 지난주 시장에서는 1조 5천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조금 정리해 주시고 이번 주 또 나올 이슈들 어떤 것들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뭐 일단 지역적으로는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뭐 지난주 좀 돌아보게 되면 악재가 많은 한 주였다. 하지만 큰 그림, 소위 말하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 뭐 양시장 모두 한 2%가 넘는 그런 지금 상승 마감 보여줬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악재, 뭐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정이 아마도 내일 저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오늘보다는 아마도 내일 우리나라의 시장이 조금은 더 눈치 보기 양상의 전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시장, 지난주에 악재가 꺼진 것이 있는 반면에요, 계속되고 있는 악재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에 호재가 오히려 이번 주에 악재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난주 시장에서의 악재 부분과 지난주 시장에서의 호재 부분 먼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시장 내 미칠 영향 부분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발 브렉시트 여전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이 소위 말한 불안감이 극대화 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방정부의 셧다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마치고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죠. 일단 3주 동안 이번 돌아오는 2월 15일까지 한시적 해제.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또 다보스 포럼이 열리기 하루 전날 IMF가 글로벌 성장률의 전망치를 기본 3.7% 3.5%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다시금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업 이익들이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업 이익이 시장 내 실망감을 크게 안겨주었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은 다시금 경기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부양책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PER,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저평가주의 대표주자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IT 반도체 주식에 대한 관심 특히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나면서 외국인 지난주만 해도 우리 시장에서 1.5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악재와 호재, 악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러한 악재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이러면서 시장은 다시금 호재로 인식을 되어가고 밸류에이션 자리를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호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미국 무역협상,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의 완화 가능성. 특히나 이번 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미중 장관급 그 고위급 회담 지금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에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FNC 통화기조 완화 소식이 완화 가능성 기대감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호재 중에 또 한 가지는 ECB의 금리 동결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국의 4분기 GDP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이번 주에는 미국의 GDP, 4분기 GDP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중국의 4분기 GDP는 6.6%. 물론 이제 4분기는 6.4%, 연간으로는 6.6%.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그렇게 크게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기보다는 이미 경기 둔화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둔화에 대한 인식보다는 중국에서 과연 어떤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점. 중국 정부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죠. 앞으로 내놓을 경기 부양책이 무더니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에 대한 전망,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중국 정부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상해 증시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증시 역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역시 상당 부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는 중국 설 명절, 소위 말하는 춘제가 시작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중국 뭐 여행 관련주랄지 아니면 중국 소비 관련주랄지 다시금 시장 내에 어떤 긍정적인 온기가 불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외국인 2주 연속 순매수, 순매수 금액을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지난주 한 주만 한 그 1.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전주에는 한 5천억 원 정도 돼서 2조 원. 한 달 동안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외국인이 계속 우리 시장을 사고 있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건 FOMC의 통화 스탠스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금 시장 4분기 실적 시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시금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소위 말하는 반도체주, 저평가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 불과 3배에서 5배에 불과한 PR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의 관점이 다시금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평가주의 관심의 상승으로 결국은 외국인들을 중심적으로 모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화학과 철강 고루고루 외국인들 매수를 하게 나서게 만드는 그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이번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시장 내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요, FOMC의 통화 기조의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번 주 FOMC 이제 열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 통화 기조가 완화된다라는 점.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속에서 분명한 것.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죠. 30일, 31일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지금 열릴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인식해 두시면서요. 무역 협상의 완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다시금 시장은 시총 대형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국 수출주에 대한 관심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어떻게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겠느냐.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완화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완화의 길이 아니라 다시 갈등의 길로 가느냐. 시청자님, 이거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2월 15일하고요. 3월 1일도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자로 지금 다시금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5일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연장 기한이다. 그때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시장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미리 지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1일은 지난 90일간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을 맺었죠. 90일 동안 미중 무역 전쟁을 이제 조금 좀 내려놓자. 그리고 그 사이에 빨리 협상을 해서 어떤 타결점을 찾아 나가자라는 시한이 이번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 두 날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어쩌면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애플 컴퓨터 우리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역시, 그리고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영국 브렉시트의 플랜 B에 대한 하원 투표가 내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1월 FOMC,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29일, 30일, 그리고 미국의 4분기 GDP 발표가 1월 30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30일 실적 발표, 그다음에 중국의 12월 제조업 지표 발표가 31일, 삼성전자 실적 관련 컨퍼런스 콜이 31일. 이러니까요, 보니까 지금 29일 화요일에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화수목 이 3일 동안이 상당 부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서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날짜로 1월 31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의 결과물이 우리 시장 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현지 시간으로 지금 그 일자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 FOMC 회의 1월 29일에서 30일 현지 시간. 그러면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우리 시간으로 31일 새벽 2시경에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고위급 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30일, 31일 워싱턴 현지 시간입니다. 진행이 된다라는 점. 미국의 4분기 GDP 발표가 현지 시각 1월 30일.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1월 31일. 여기에 중국 PMI 지표가 1월 31일 오전.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1월 31일 오전.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1월 30일 현지 시간이니까요. 우리 시간으로는 1월 31일 새벽 발표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 1월 31일 목요일 시장에는 우리 시장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목요일 시장 일단은 조금 좀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시장의 호재가 되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협상 완화 기대감이나 혹은 FOMC 통화기조 완화 정도를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위안화 강세 여부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이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이 이제 3주간 일시적으로 해지가 됐습니다. 이 정부 측에서도 좀 급하게 해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완전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그렇죠.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상부터 설명을 드리면 2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셧다운 해제됐다. 일단 연방정부가 원활하게 지금 한시적으로 3주 동안 더 추가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어떤 민주당 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서로 간의 줄다리기가 진행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경제적인 타격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치권에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셧다운의 일시 해제가 나타났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장병 예산안 57억 달러. 하지만 S&P에서 추정한 경제 피해 금액 이미 6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점. 그리고 일주일이 지연될 때마다 그들의 GDP 0.1%포인트가 넘게 그런 감소가 매주 쌓여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인식했기에 빨리 해결해 나가려는 그리고 일시 휴지기를 만든 가운데 타격은 경제적인 타격은 주지 말고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의지로 지금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문제는 다시금 셧다운의 재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뭐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2월 15일 한도로 셧다운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사이에 뭐 정확한 서로 간의 타결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금 셧다운이 재연장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셧다운이 풀릴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세 번째 셧다운이 다시금 재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셧다운 재연과 셧다운 재연기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시장은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방법을 찾는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셧다운이 재연된다라면 시장은 그러니까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 내 투자 심리는 지금 현재는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이다라면 3주 후 셧다운이 재연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공포감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겠느냐로 해석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 특히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그 법인세 감면 효과 모멘텀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 경제 지표의 하향화는 상당 부분 시장 내 투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점 꼭 좀 인식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셧다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셧다운 재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의 공포감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 좀 따라가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리스크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일에 영국 하워드에서 합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메이 총리가 플랜 B를 제시를 했지만은 하원 측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내일 이제 그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일 표결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면 그러면 말 그대로 노딜 브렉시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3월 29일이 되겠습니다. 23시를 기해서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노딜 브렉시트로 바로 간다. 노딜 브렉시트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소위 말하는 무역 통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물론 실생활을 현재에서 하고 있는 그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더 큰 어떤 그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무역과 관련된 통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먼저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에서는 연기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좁혀져 있습니다. 연기냐 아니면 바로 노딜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요 브렉시트에 대한 연기 가능성 그리고 유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 노딜 브렉시트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 부분 노딜만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일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협약 속에서 어떤 그 브렉시트가, 협약이 있는 브렉시트가 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이제 그 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을 우리나라는 미리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FTA와 관련된 한영 FTA, 한 EU FTA, 다시금, 추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대해서 이미, 그 브렉시트 노딜로 간다라면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 우리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금액들 조금씩 지금 계산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영 수입금 평균 5.4%의 수입 그것은 관세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 대영 수출에 대해서는 평균 4%의 수출관세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수입금액이나 수출금액은 전체 우리나라 수출입에서 1%에서 1.2%, 3%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순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외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른 불확실성으로 혹여나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섣불리 전망치를 내놓을 순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힌트 요소를 살펴봐야 될 텐데, 결국은 이 부분은 환율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참고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파운드화의 변동성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노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 힌트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 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중국 위안화가 절상하느냐, 위안화가 절하로 다시금 빠져드느냐, 해결이 되어 간다라면 절상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해결이 오히려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다시금 절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FOMC 통화 정책 다들 알고 계시죠? 달러화가 완화와 맞물려서 약세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달러의 방향성, 약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지의 여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해 두시면서요. 전체적으로 그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영란은행과 ECB의 통화 정책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 이런 브렉시트와 관련된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을 나갈 수 있는 자연 발생적인, 그리고 어찌 보면 필요 조건일 수도 있겠죠. 통화 당국의 통화 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이 파운드와 환율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정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적 둔화에 대한 실적 전망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데 소위 말한 투자 심리의 움직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쁜 어떤 그 지표를 발표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도 기대감이 컸었던 기업들에 대한 부분과 기대감이 좀 작았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이 어떤 그 투자 심리의 좋고 나쁨이 명확하게 갈려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 하더라도 이내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다시금.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은 중장기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이랄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바뀌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미국의 지금 현재까지 실적 시즌 중간 평가를 좀 해보면요. 전망치와 실질적인 발표치와의 그 차이, 비율 좀 짚어봤더니 이익 전망치가 상회한 기업 소위 말하는 전망했던 부분보다 실제 발표했던 것에 이익이 더 많이 나온 기업들은 100 중에 73개 기업이었다. 근데 매출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들은 50여 개 회사, 58개 회사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익 전망치를 상회한 회사가 매출 전망치를 상회한 회사보다 많다라는 점. 조금은 더 이 부분을 놓고 미국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실적 발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익 전망치가 매출 전망치보다 더 결과치가 더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익의 증가가 매출의 증가보다 더 높았다라는 부분으로 거꾸로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매출의 증가, 소위 말하는 매출의 증가와 이익의 증가, 이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기업의 이익 구조가 불황형 흑자, 불황형 이익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서서히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이 미국에서는 보잉사, 애플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 매우 중요한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따라서 미국 FOMC에도 귀결해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이고 미중 무역 분쟁에도 귀결해야 될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그런 매우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장에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SOIL이랄지 GS건설이랄지 그리고 삼성전기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역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림산업이나 아모레퍼스픽의 실적 발표 네이버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기저효과 그리고 불황형 흑자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은 줄어선다. 이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성장률, 기저효과 작년에는 그 상당 부분 성장률이 크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크게 시장 내 작용을 했고 작년에 워낙 높게 나타났기에 이번에는 성장률이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지속된다. 성장 지속에 오히려 시장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관심 부분들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기저효과로 인한 모멘텀의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성장 지속에 대한 관심으로 시장의 관심은 쏠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 불황형 흑자 구조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익의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면 그리고 거꾸로 이익의 증가는 나타나지만 매출은 오히려 둔화된다라면 아니면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다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우려해야만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다시 역전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은 매출액 증가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습니다.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한다라는 점. 근데 단위당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게 되면서 이익의 증가폭을 오히려 확 줄이게 되는. 근데 이게 거꾸로 된다라면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익 증가 폭은 오히려 확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지금 그 시기적인 그런 상황이 과연 매출이 증가하는 방향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늘어나게 되느냐, 아니면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면서 단위장 고정비가 증가하게 돼서 이익 증가 폭의 둔화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상황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 함께 짚고 왔는데요. 이번 주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우리 시장의 움직이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 다양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루에 모일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기업 실적의 발표, 브렉시트, FOMC, 그다음에 무역 협상, 그다음에 각종 경제 지표의 발표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매크로의 환경 개선의 방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이며 어떻게 모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지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점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크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PR, 최소한 PR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짚어보고 가는 것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엔 황사입니다. 어제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한때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무렵에는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로 찬바람이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아침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로 크게 춥지 않지만 낮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예상되는데요. 하루 걸러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서부 지역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오겠습니다. 낮에는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는데요. 서울과 수원 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전북은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6도, 대구 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5m,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강한 한파는 없지만 아침에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